찬바람이 불면 한 번쯤 생각나는 음식은 매콤한 닭도리탕. 자, 오스기표 레시피를 시작할게요. 동네 마트에 들렸다가 볶음용 닭이 세 묶음에 만 원 하길래 얼른 집어왔어요. 쌀뜨물이 끓어오르면 닭을 넣어주고 잡내 제거를 위해 소주 반 병을 부어줍니다. 와르르 끓어오르면 흐르는 물에 헹구면서 손질을 해줘요. 맛있는 닭도리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닭 손질이라서 잘 씻어가며 기름기 부위는 꼼꼼하게 제거합니다. 닭 손질은 다 되었고 야채 준비를 해볼게요. 감자는 듬성듬성 크게 썰어주고 빛깔 좋은 고구마는 껍질째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. 대파와 양파도 크게 썰어 준비합니다. 청양고추가 빠지면 안 되겠죠? 손질된 닭에 재료들을 넣고 물을 부어 끓일 거예요. 양념장은 진간장 5스푼, 고춧가루 3스푼, 마늘 2스푼, 설탕 2스푼, 참기름 1스푼, 고추장 1스푼. 재료들을 잘 섞어주고 끓고 있는 냄비에 양념장을 부어줍니다. 가족들 입맛에 따라 고춧가루 추가. 중불에서 20분 정도 끓고 나면 준비해둔 야채와 추가하고 싶은 재료를 함께 넣어줍니다.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더 끓여준 후 간을 보고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 조절을 합니다. 아, 간이 딱 맞네요. 자, 오스기표 닭도리탕 비주얼 잠시 감상하고 가실게요. 먹기 전에 올리고당 2스푼 정도로 윤기도 살려줍니다. 감자나 고구마를 푹 찔러서 잘 들어가면 다 익은 거죠. 닭도리탕의 포인트는 국물 맛인데 익은 감자 전분이 국물에 살짝 배어야 제맛이 난답니다. 역시 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죠. 그릇에 담아볼게요. 기온이 떨어지는 요즘 매콤한 음식이 체온과 마음의 온기도 올려주겠죠? 고기는 야들야들 잘 익었고 국물 맛은 매콤 칼칼해서 밥 두 공기 뚝딱 먹었답니다.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환절기 영양 보충에도 좋을 것 같아요. 더구나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듬뿍 들어가니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? 오늘 오스기 생각은 여기까지. 여러분, 감기 조심하세요.